반갑습니다. 음악만 들었을 때는 실력 있는 신인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무늬만 신인이지 굉장히 내공이 상당하신 분들이더라고요. 어떻게 세 분이 그룹을 결성하게 되셨는지. 락그룹 신화위 아시죠? 네. 그때 그 여기 최고의 베이시스트 김영원 씨하고 제가 이제 거기 세션 기타로 이제 영입이 됐었어요. 네.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만나서 눈이 맞았죠. 여기 용석 군은 그때 이제 경원 형이 그 같은 학교 동기예요. 네.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네, 그래서 기회가 돼서 오디션을 통해서 네,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. 드럼 치는. 그렇군요. 신화의 음악에 비해서는 지금 한 곡 들었는데요. Everyday라는 곡 들었는데 굉장히 밝고 훨씬 경쾌한데 그 이름이 팀 이름이 펑키 브라운이니까 뭔가 음악적인 색깔과도 연관이 있는 이름일 것 같은데요. 예, 저기 펑키 브라운이라는 거는요. 그러니까 뭐 펑키는 다 아시듯이 리듬을 뜻하는 거고 브라운이라는 건 이제 일단 저희들 동양인들도 이제 펑키 리듬을 갖다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고 얼번 그룹이라고 그런 이제 장르를 갖다 들고 나왔는데요. 네. 좀 내추럴한 사운드로 요즘에 이제 일렉트로닉적인 이제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데 라운지나 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하고 음악은 비슷한 거지만은 더 내추럴한 음색을 갖다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1집이 나왔잖아요. 앞으로 펑키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걸고 어떤 음악을 하고 계신지. 저는 그 중독성이 강한 그런 음악과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귓가에 계속 맴도는 음악을 되게 오랫동안 팀 해체되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. 네.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. 그 바람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뒤에서 지지를 해주셔야겠죠. 자, 그럼 펑키 브라운의 노래 한 곡 더 청해 드릴게요. 예. 저희 이제는 그대와라는 노래인데요. 네. 저 1집에서 그 6번째 노래입니다.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. 예.